자, 이번에는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 이거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CPU와 메모리의 어떤 구성 관계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된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 이걸 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일칩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런데 칩 프로세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세서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게 멀티 프로세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멀티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는 시스템이 많아지고 있는데, 뭐 다른 말로는 뭐 병렬 시스템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굉장히 결합된 탄탄하게 결합된 시스템이다, 뭐 타일리 커플드 시스템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멀티 프로세서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컴퓨터 시스템의 처리율을 갖다 높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칩 안에 또는 보드 안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갖다 묶어놓는 방식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단일 컴퓨터로 단일 프로세스로 돼 있는 그런 경우보다 효율적인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 낫다. 즉 프로세스를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보다 하나의 칩 안에 프로세스를 놓고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일할 수가 있겠고, 또 여러 개 프로세스를 쓰는 이유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에 대체가 가능하겠죠. 자, 두 가지 타입으로 이 다중 프로세서를 갖다 지원해 줄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대칭형 멀티 프로세싱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중심이 되는 프로세스가 있고, 이 프로세스가 중심이 돼서 다른 프로세서를 갖다가 제어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 대칭형 멀티 프로세싱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각의 프로세스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컴퓨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단일 프로세스인 경우 또는 여러 개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내부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는지 또 처리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맨첫 번째 CPU가 여기 왼쪽에 보이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메모리가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걸 갖다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기본 개념은 어떤 거냐면, 실행하려고 하는 컴퓨터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미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메모리에 올려놓은 다음 그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불러오면서 그리고 또 인스트럭션 처리 사이클, 인스트럭션 익스큐션 사이클이라고 하죠. 하나씩 불러옴으로써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 메모리와 메인 메모리와 CPU 내부의 레지스터 사이에 이렇게 캐시가 사용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또 프로그램에 대한 명령어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고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에 사용됐던 디렉트 메모리 액세스, 대용량의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때 고속의 IO 장치와 대용량의 메모리를 주고받아서 메모리 저장할 때 쓰는 기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CPU는 또한 IO 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리퀘스트를 하고, 그 작업이 뭔가 IO 장치가 작업을 끝나면 인터럽트를 받아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의해서 데이터를 서로 수신하거나 보내거나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본것 중에 다중 프로세서를 사용하기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중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구조 중에 대칭형 멀티 프로세싱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칭형 멀티 프로세싱 구조에서는 하나의 그 컴퓨터 시스템 보드 안에 이렇게 CPU가 지금 같은 경우는 3개가 있는 경우였고요. 각각의 CPU 안에 레지스터가 캐시가 존재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메모리를 서로 공유하는 이런 구조를 지금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더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하나의 단칩 보드가 아니고 단일 칩 안에 CPU를 내장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코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고 있는 거는 CPU 코어가 두 개다. 그래서 듀얼 코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듀얼 코어에 의해서 보면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는데, 서로 동등하게, 각각의 프로세서가 서로 동등하게 사용하는, 유니폼하게 메모리를 액세스한다고 해서 UMA, Non-Uniform Memory Access, 이런 구조,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이 칩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가 있고, 아까 좀 다른 형태로 보드 안에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브레이드 서버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멀티 프로세서 개념을 살펴봤고요. 네트워크에서 요즘에 뭐 인터넷이 워낙 많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시스템이 구성되는 경우를 클러스터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메모리를 데이터를 대용량 데이터를 갖다가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서버를 구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스토리지 에어리 네트워크 SAN이다, SAN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여러 개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을 해서 대용량의 저장 장치를 서로 공유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외에도 다른 기본 개념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다른 형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의 어떻게 보면 아키텍처, 그 CPU와 메모리의 어떤 구성 구조가 단일 칩으로 되어 있느냐, 단일 보드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대용량 메모리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살펴봤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우리가 쭉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컴퓨팅 시스템에서 이런 자원들을 갖다가 결국 할당해주고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OS가 됩니다. 그래서 OS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OS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될 텐데, 다소 계략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팅 환경은 멀티 프로그래밍,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환경이 환경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그 자원의 이용률을 높여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하나의 사용자만이 혼자 CPU나 IO 디바이스를 갖다가 항상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사용이 되는 거고, 이때 잡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잡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띄워놓고 일을 하듯이 그 각각의 프로그램, 즉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단 개념, 즉 특수한 목적을, 특수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일단 잡으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되고 있는 잡 중에는 모든 전체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항상 메모리에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 밑에서 보면 가상 메모리 개념을 이용해서 이게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실행해야 될 프로그램은 여러 개인데,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다중 프로세서, 즉 여러 개의 프로세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프로세서의 개수는 상대적으로 실행해야 될 프로그램보다는 작습니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이런 잡을, 즉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되는데, 이런 일을 역할을 해주는 게잡 스케줄러고요. 각각의 프로그램을 특정한 프로세스에 할당해 주는 걸잡 스케줄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떤 잡이, 즉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가 IO의 작업이 끝나기를, 즉 기다리기를 요청하게 된다. IO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게 된다. 자, 이런 경우는 CPU를 쓰지 않겠죠. 그런 경우는 OS가, 운영체제가 관여해서 다른 작업이 실행되도록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멀티 프로그래밍 환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의 개념은 타임 쉐어링입니다. 또는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타임 쉐어링이라고 하는 거는 제한된 시간만큼 CPU를 쓰게끔 하고, 즉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게끔 하고, 그 시간이 끝나면 다른 또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화형 컴퓨팅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명령, 그 컴퓨팅 환경에서, 이 대화형 컴퓨팅 환경에서는 1초 이내에 내가 어떤 기능을 갖다가 수행하게끔 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응답이 나올 수 있도록, 뭐 그에 대한 대응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고요. 여기 새롭게 등장하는 게 프로세서라는 개념입니다. 앞에서 프로세서는 CPU에 대한 개념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프로세스는 실행되고 있는, 그래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메모리에, 즉 주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실행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각각의 사용자는 최소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걸 프로세스다라고 얘기한다. 프로세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CPU를 쓰게끔 하는 것을 CPU 스케줄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스와핑이라는 개념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항상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실행되고 있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그 프로그램을 잠시 대용량 메모리로 대피시키는, 그리고 때로는 실행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그걸 메모리로 가져오는 스와핑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 메모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해서 그 모든 프로그램이 항상 맨 메모리에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행 가능한 부분만 메모리에 올라와 있으면 되는데, 그런 개념이 가상 메모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그림은 여러 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때 OS와 다른 작업들이 어떻게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모리 주소가 낮은 쪽에는 OS가 설치가 돼 있어서 실행이 되고 있고요. 새로운 잡이, 즉 프로세스가 실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메모리를 차지하면서 메모리에 상주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OS가 실행되는 그 환경을 살펴봤고요. 근데 멀티 프로그래밍 환경이 되게끔 OS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기능이 진행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OS는 실제로 어떤 기반에 의해서 동작이 되는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인터럽트에 의해서 OS는 실행이 된다. 인터럽트 드리븐 방식으로 OS가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때로는 아까 얘기한 소프트웨어에서 받는 예외 사항이라든지 트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기타 다른 문제, 뭐 무한루프를 둔다든지 어떤 시스템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또 다른 시스템에서 프로세스의 대응이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도중에 시스템에 다른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영향을 준다든지 OS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OS가 대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OS가 실행이 될 때는 듀얼 모드라고 하는 방식으로 수행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 OS의 수행을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이 될 때, 즉 멀티 프로그래밍 환경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저 모드와 커널 모드가 있는데, 유저 모드는 쉽게 말하면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모드가 되겠고, 커널 모드는 OS가 실행되는 모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각각의 구분하게 하드웨어적으로 모드 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가상 메모리를, 아니, 가상 머신을 갖다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가상 머신 매니저를 갖다가 수행하기 위한 그런 모드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듀얼 모드가 실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무한루프가 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타이머를 동작시키고요. 그 다음에 앞에 내용은 뭐 그렇고,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유저 프로세스가 메모리에서 실행이 되고 있다가 특정한 시스템 콜, 즉 OS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함수 콜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 모드 비트를 0으로 바꾸고요. 그래서 커널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가 요구하는 시스템 콜에 대한 일을 하고, 물론 이때 이제 파일을 갖다 읽는다든지 쓴다든지 IO 장치의 데이터를 읽어온다 쓴다든지 즉 OS 커널의 OS의 도움을 받아서 실행해야 될 일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 작업이 끝나게 되면 다시 유저 모드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모드 비트를 1로 바꿔서 유저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는 이런 구성으로 동작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중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OS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하나씩 개략적으로 살펴보겠는데, 맨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프로세스 관리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 좀 간단히 프로그램은 패시브 엔터티다. 즉 수동적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그램은 실제 실행되고 있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필요한 자원은 CPU라든지 메모리, I/O 파일들 뭐 이런 것들이 될 거고, 데이터를 추교하는 이런 작업들이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할 때 필요한 일들이 되겠습니다. 또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면 당연히 쓰던 자원들을 다시 반환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일 스레드드 프로세스,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CPU를 사용하는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경우는 그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현재 어떤 명령어를 처리해야 되는지를 가리키는 프로그램 카운터를 하나만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반면에 여러 개의 스레드, 멀티 스레드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각각의 스레드마다 프로그램 카운터를 서로 따로따로 두어서 CPU에 이용할 때 각각의 CPU가 어느 부분을 수행이 되는지를 관리하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역할들을 OS가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간단히 OS가 해야 될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가 보면, 사용자의 또는 시스템의 프로세스를 갖다가 생성하고 때로는 삭제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프로세스를 잠시 실행을 멈추기도 하고 다시 실행시키기도 해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서로 동기화를 맞춰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프로세스 간에 통신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기능도 제공해줘야 되고, 때로는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더 이상 뭔가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교착 상태 문제를 또 해결해줘야 됩니다. 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부분이 끝나면 두 번째로 이제 메모리 관리도 OS가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대상의 메모리는 주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메모리, OS가 해야 될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 메모리를 누가 지금 현재 어떤 프로세스가 소유를 하고 있고 어느 부분이 사용이 할수 있는지 남아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관리가 돼야 될 거고요. 어떤 부분의 프로세스를 메모리를 어디에 집어넣을 건가, 데이터는 어디에 넣을 건가 이런 것도 결정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할당해 줘야 될 것인가, 또는 쓴 부분의 특정 부분은 다시 해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메모리 관리에서 OS가 해줘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용량 저장소에 대한 관리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파일이죠. 그래서 그런 파일을 관리에 관련된 부분을 OS가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OS가 해야 될 일들 중에 보면 파일을 만들거나 디렉토리를 만들거나 생성 저 삭제하는 거, 그다음에 파일의 이름을 바꾸거나 뭐 크기를 조절하거나 날짜를 변경하거나 소유자를 바꾸거나 뭐 이런 역할도 OS가 해줘야 될 거고요. 파일을 실제 우리가 파일 논리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저 입장에서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 대용량 저장소에다가 매핑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파일의 복구라든지 그다음에 좀더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쓸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OS가 기능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이런 대용량 디스크를 갖다 관리할 때 OS가 해야 될 일들은 그러한 남아있는 공간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그 용량, 대용량의 메모리 관리 스토리지를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마그넷 디스크나 SSD 디스크를 사용할 때그 각각의 디스크들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런 스케줄링에 관련된 부분들을 OS가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은 저장 장치에 대한 계층 구조를 우리가 앞에서 본 거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네임 부분에 있는 그 레지스터, 캐시, 메인 메모리, 솔리드 스테이트, 마그네틱스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용량을 갖다 지금 보여주고 오른쪽 가서 점점 커진 걸볼 수가 있고요. 자세히 살펴보려는 게 레지스터는 언제 어떻게 관리가 되냐? 우리가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만들 때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 캐시 개념은 레지스터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 존재하는 이 캐시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으로 그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메인 메모리 관리는 OS가 SSD도 OS가 관리하고 그다음 마그네틱 디스크도 OS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레지스터의 백업은 누가 하냐? 캐시가 하고요. 그다음에 캐시에 대한 백업은 메인 메모리.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디스크와 테이프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자 그러면 메인 메모리를 대체해 주는 게 캐시다. 캐시를 대체해 주는 게 레지스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솔리드 스테이트를 보다 더 빠르게 캐싱 개념을 제공해 주는 게 메인 메모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마그넷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캐시해 가지고 메인 메모리에 저장하고 메인 메모리에 있는 내용이 다시 캐싱이 돼서 캐시에 저장이 되고 캐시 있는 내용이 결국 CPU에 있는 레지스터에 들어와서 실행이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백업을 하는 그 반대 형태로 될 거고요. 그래서 CPU는 가장 최근의 값을 캐시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OS가 해야 될 내용은 I/O 장치에 대한 I/O 장치를 잘 쓰게끔 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하드웨어 장치들이 연결이 될수 있는데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는데 그런 연결들을 원활하게 진행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각각의 다양한 장치에 대한 특수한 그런 어떤 연결 구성 형태 이런 것들은 다 모르게 사용자들은 알수 없게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야 되고요. 따라서 I/O 장치에 대한 버퍼링에 대한 메모리 관리뿐만 아니라 캐싱에 관한 부분도 지원해 줘야 되고 때로는 스플링 데이터를 읽어오면서 동시에 출력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장치와 커널 간에 사이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범용적인 누구나 일반적으로 접속이 똑같이 쓸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개념적으로 보면 여기 OS 커널이 있고 다양한 형태에 대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장치, B라는 장치, C라는 장치 모두 연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이 다양하게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일정한 형태, 단일된 형태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 외부는 다양하지만 내부 커널과 연결하는 통로는 굉장히 일반화된 인터페이스 방법으로 연결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OS가 제공해야 될 것이 보호와 보안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패스워드라든지 사용자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암호화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어떤 절차를 위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미리 초기에 어떤 보안의 그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막는 것을 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라든지 보안에 관련된 부분도 OS가 다뤄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OS의 여러 가지 그 OS가 해야 될 일을 살펴봤는데, 프로세스에 관한 거, 메모리에 관한 거, 저장 장치에 관한 거, I/O 장치, 그다음에 보호 보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커널 OS 핵심이 되는 이 커널에 실행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상에서 데이터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인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간략하게 이런 것이 있다라고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리스트 구조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이렇게 바이너리 추리 형태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다, 저장하고 탐색을 한다, 또는 해싱 기법에 의해서 액세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OS가 실제 실행되는 컴퓨팅 환경을 보면, 뭐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단일 컴퓨터 환경에서 우리가 실행이 됐지만,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죠. 무선이라든지 유선망으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바일 개념, 즉 우리가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컴퓨팅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 환경이라고 해서 소규모 망이냐 또는 대규모 망으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여러 개의 그 서버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특수한 목적 이 기능을 할수 있도록 이 인터넷 기술, 인터넷이 발달함으로써 그런 기능이 점점 향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네트워크 기반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도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이죠. 그래서 웹 서버가 있고 여러 사용자들이 그 서버에 접속해서 서비스를 받는 그런 컴퓨팅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피어투피어 환경은 특정하게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기능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컴퓨팅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OS를 동시에 수행시키고 싶은, 즉 OS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종류의 OS가 있는데 그 OS의 하나 시스템 내에서 그 프로그램을, 그 OS에서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에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만 어떤 특정한 OS에 실행돼야 될 프로그램을 잠시 그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이 아닌 또 다른 시스템에서 수행을 시키지만 원래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것처럼 하게끔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 버추얼라이제이션, 가상화는 이미 기존에 설치된 OS가 있고 그 OS 안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그 위에 완전히 새로 다른 OS 환경을 구축을 해서 다양한 OS 환경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뮬레이션은 원래 이쪽 A라는 OS 시스템에서 실행될 프로그램을 B라는 시스템에서 수행하게끔 하는 건데, A라는 시스템이 수행되게끔 그 어플리케이션만 수행이 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가상화는 완전히 시스템 전체를 갖다가 꾸며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수행이 되게끔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내용을 가상화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럼 요즘에 나오는 것이 클라우딩 컴퓨팅이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내용은 망 쪽에서 뭐 저장 기능이라든지 컴퓨팅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망 쪽에 다 존재하고, 사용자는 다만 네트워크에 연결된 터미널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인터넷 저 건너편에 사용자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이 사용자들은 망을 통해서 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딩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서버의 컴퓨팅 기능들 또는 메모리 기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망을 통해서
접근하게 된다. 따라서 요즘에는 컴퓨터 내에서 문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문제도 작업하고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도 준비하고 뭔가 계산도 하고 프롬도 실행하고 필요하면 데이터도 그쪽에 저장하는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제약을 갖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제한된 시간 내에 꼭 반드시 어떤 일이 처리되어야만 하는 그런 실시간 OS도 등장하게 돼서 굉장히 민감한 시스템에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특정한 제한 사항 내에 뭔가 일이 마무리돼야 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OS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C 같은 경우는 이런 제한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나 뭐 전투기라든지 우주로 발산되는 우주선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실시간성, 굉장히 제한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OS가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공개된 오픈소스 기반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잘 쓰고 있는 건 리눅스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 여기 여러 가지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장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